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혹시 중국 4대 소설 중 하나인 수호전을 보셨나요? 이 수호전에는 임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80만 진군교토, 즉 80만 금군 교두였습니다. 그는 당시 송나라 80만 대군한테 이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 코치였기에 그의 실력도 아마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가라면 서러웠겠죠. 네, 하지만 그한테는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마누라가 있었답니다. 그 마누라 때문에 유배를 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는 임충이랑 아주 비슷한 운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 산둥성에서 한 평범한 남자애가 이 생활 조건이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중국에는 3년이 대제해가 금방 끝나고 거의 굶어 죽기까지 됐답니다. 이어 그들은 배를 타고 대련으로 갑니다. 하지만 대련에서는 비록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타지에서 이사온 그들을 다들 그냥 괴롭혔던 거죠. 이럴 때엔 그 가장이 든든해야 버틸 수 있었는데 철리후의 부친 철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도 불편했는데 성격 또한 매우 나약했으니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남편이 무능하고 힘도 못 쓰니 그 동네 주민들은 이제 슬슬 더 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저희 와이프를 터치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희가 일하러 나간 다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서 이 강제로 성욕을 풀고 갔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무덤덤하니 이것들은 아예 저희가 집에 있을 때도 그 마누라한테 변태짓을 했답니다. 아, 그 시기 사람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야만적이었죠. 총살은 아주 강력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들은 그 법이 애매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 마누라는 그렇게 너무나도 굴욕적인 나날들을 보내다가 끝내는 더는 못 참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비통하고 원통했지만 자신이 아들들은 지처럼 나약하게 살지 말라고 무술을 배워주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어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철리후의 형님 큰 아들을 데리고 무술관에 찾아가 배우라고 했답니다. 네, 하지만 무술도 아무나 배우는 건 아니었죠.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 너무도 힘들어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이어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막내인 철리후한테 걸고 그를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어릴 때의 철리후는 이 꾀죄죄하고 엄청 말랐으며 또 저희가 돈도 없었으니 무술관에서 다들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둘째를 둘러엎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스승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돈도 다 떨어지고 몇 년 동안 그냥 한쪽으로 동냥을 하면서 이 먹다 남은 밥을 구걸해서 먹으면서 스승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겨우 한 스승이 그를 받아들였는데 이분은 리정푸였답니다. 리정푸는 려녕성에 있던 매우 유명한 무림 고수였답니다. 그는 우싱통비죄을 정통하였는데 네, 한국어로는 오행통벽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극찬을 받는 인물이었대요. 1983년에 그는 무술관을 차리고 돈 없고 힘든 가정의 애들을 받아서 무료로 무술을 배워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웬만한 애들을 다 받은 건 아니랍니다. 그 골격과 선천성을 많이 봐서 타고난 애들만 받은 거였죠. 그해 철리후는 이미 20살이나 돼서 무술을 배우기에는 많이 늦었죠. 다들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닦아서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말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먹지를 못했으니 그냥 빼빼 마르고 볼품없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리정푸는 철리후를 보자마자 그의 그 특이한 골격과 자태를 보고는 아, 얘는 무예를 배우면 나중에 크게 될 애라고 흔쾌히 받았다고 합니다. 리정푸의 안목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지도 끝에 반년 만에 대련시 청소년 격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미 10년을 연습해도 안 됐는데 얘는 반년 만에 따냈으니까 그냥 타고난 거였죠. 그리고 격투기 방면에서는 그냥 천재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어 리정푸는 철리후한테 한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그의 큰아들 리밍옌이 그 페이리엔, 즉 스파링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링 위에서 스파링이란 선수들한테 실전 연습을 해주는 거였죠. 그 당시 리밍옌은 이미 유명한 격투가였기에 이건 철리후한테 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철리후는 전국 격투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날리게 되었죠. 이어 그는 대령 경찰학교의 무술 선생으로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철리후는 매우 기뻐하며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철리후의 호구 문제였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재들이 그 달랑 호구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이어 어쩔 수 없이 정직원은 못 되고 임시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악물고 그냥 더 노력해서 각종 격투기 대회에서 챔피언을 땁니다. 그의 이런 활약은 우한시 경찰대학에 그냥 명예교수로 배정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십만의 그 예비 경찰들한테 격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이젠 그 옛날 임충처럼 명실공히 몇십만 군대의 무술교관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철리후는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몇 차례나 되는 격투기 대회에서 그냥 1등을 하고 또 국제 격투기 대회에서도 두 차례나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철리후의 발기질은 특히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는 그 발기질로 150근이나 되는 샌드백을 몇 미터나 날릴 수 있었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리후가 한 번은 학생들 기숙사 검사를 친히 진행했답니다. 이래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는데 한 기숙사에 들어가니 그냥 담배 연기가 뽀얗더래요. 야, 니네 담배 다 내놔. 그리고 벌점이다. 하지만 이때 그 기숙사 학생들은 어이, 좀 적당히 합시다. 아저씨는 담배 안 피우슈? 뭐 선샷만 피울 수 있다는 법이라도 이슈? 그 학생들은 시퍼렇게 그냥 도끼눈을 해갖고 철리후를 째려보며 대들고 있었죠. 자신들도 무술을 좀 배웠다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냥 팔팔 넘치는 피들이었죠. 철리후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열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들을 한 방만 치면 어디 부러지지 않으면 죽을 것도 같았겠죠. 이어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기숙사의 2층 침대 기둥이었습니다. 철리후는 그 기둥을 향해 분노의 발기질을 확 날렸는데 그 쇠로 만들어진 기둥이 안쪽으로 그냥 깊숙이 우그러졌다고 합니다. 그걸 본 피레미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철리후의 실력은 그 당시 중국의 뚜젠거라고 부르는 격투기 대가와 거의 비슷했는데 이 뚜젠거는 아직도 실력이 엄청나고 존중을 받는 격투기 왕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철리후는 이렇게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자 또 허세에 쩔게 됩니다. 아니, 내 이 정도의 실력이면 이런 총구석에서 이런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못 살지. 큰 물에 가서 한번 날아보자! 그는 당시 개혁개방으로 한창 부자가 제일 많이 난다는 심천으로 갑니다. 네, 그럼 격투기왕 철리후의 이 심천에서의 길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젠!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철리후는 우한을 버리고 심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는 두 주먹만 갖고 그냥 심천경찰대학으로 갑니다. 네, 철리후요. 이쪽에 무술교관하러 왔소. 철리후란 이름을 듣자 그 교장은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 났답니다. 야, 이런 격투기 거물이 지발로 찾아오니 완전 대박이었죠. 오, 그 격투기 왕이시구만.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찾아오다니 반갑습니다. 그 교장은 달려와서 그냥 철리후의 손을 그냥 덥석 잡습니다. 이어 그리고는 아이고, 저야 당연히 명예교수 찍을 그냥 확 주고 싶죠. 하지만 이 곁에 다른 선생들과 학생들이 눈도 있고 하니 이거 어떻게 애들 앞에서 실력 발휘 한번 안 되겠나? 이어 철리후는 당연히 오케이죠. 하지만 저 학생들과는 안 합니다. 혹시라도 다치면 또 불편하니까 말이죠. 여기 제일 잘 나가는 선생들 몇 명만 붙여주셔. 오케이. 얘들아, 체육관에 다들 모여 우리 천하제일 격투가의 솜씨를 한번 보자꾸나. 네, 이어 체육관에는 몇천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쫙 모이게 됩니다. 철리후는 몸을 딱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몇 명의 교사들이 그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이름만 자자한 처리후란 말이지. 뭐 어떻게 실 보이지도 않는구만. 교장은 흥분해서 난리야.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라고 다들 생각했겠죠. 이어 그중 한 무술 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발길질을 10번 보이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마도 자기는 이 발길질에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붕 떠서 날아오며 발기질을 했는데 이 처리후가 획 돌아서며 맞발기질로 그 코치를 확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구경하고 있던 학생들은 와 하고 그냥 감탄했답니다. 처리후가 저쪽 진영을 보니 아직 두 명이 남아있으니 어이 저기요 두 명 다 함께 나와요. 퍼드퍼드 갑시다 하고는 1대2로 그냥 두 명이 무술 코치를 그냥 아작을 내버렸답니다. 이어 학생들 쪽에서는 그냥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막 울려 퍼졌죠. 이렇게 처리후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 명예 교수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딸 하나까지 가지게 되며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처리후는 그 안정적인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또 그냥 돈에 지나친 욕심을 냅니다. 그는 낮에는 무술 코치로 일하고 밤에는 룸사롱이 칸 창즈, 즉 룸사롱 뒤를 봐줬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과 그 날렵한 발길질을 다 그냥 알고 있었기에 처리후가 룸사롱 입구에 쭉 앉아 있으면 다들 그냥 고분고분했죠. 네, 심지어 흑사회 건다들이 와도 그냥 어습스레 조용하게 놀다 가야 했죠. 이 흑사회의 행동대장들이 있으면 처리후한테는 난다 긴다 하는 그 격투기 고수들이 제자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냥 그 제자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면 웬만한 흑사회 조직이 멋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장소에 이 맨날 있으면 아무리 지가 뭐 도를 닦은 고승이어도 그 유혹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남자라면요. 그쪽에는 많은 아가씨들은 지절로 그 처리후의 품 안에 안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뜨거운 한판이 끝나면 또 자신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처리후 주머니에 찔러줬답니다. 그 바닥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겠죠. 아가씨들끼리도 서로 기싸움이 있고 또 별의별 변태 손님들도 다 있었으니 이런 든든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중에 처리후는 매일 그 아가씨들이 치근덕 대는 게 그냥 힘들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써며며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진 속의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는 좀 유명한 꽃뱀인데 이 생긴 건 별로여도 뭐 또 다른 방면에서 아주 죽이게 잘하는 뭐 그런 방면이 있겠죠. 그는 항상 그 처리후를 쇼척 즉 처액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키 180에 이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괴물 같은 얼굴이 남자를 액이라고 부르니 처리후는 그냥 싹 녹았다고 합니다. 호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여면은 처리후한테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 남자들은요 여자 얼굴도 많이 보지만 이 비슷한 조건에서는 이 상냥하고 부드러움이 그냥 남자를 그냥 사르르 녹여줍니다. 사실 처리후의 와이프도 이 며며보다 더 미인이고 그 룸사롱에 이쁜이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나요. 하지만 이 써며며한테 그냥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때 이 써며며는 처리후한테 한 가지 털어놓습니다. 이 며칠 전에 다른 룸사롱으로 원정 갔는데 그쪽 아가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뭐? 이것들이 감히 누구 여자한테 가자!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를 뿜치러 놔야겠네 이거. 잠깐만 그럼 그것도 아가씨겠네? 야 내가 허나사나 이 격투기 왕이 힘없는 여자를 패면 그 그림이 이상해지겠는데? 이어 며며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걔 사는 집을 알고 있거든요. 걔네 집에 찾아가서 그냥 한바탕 패주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걔 그쪽 가게에서 에이스입니다. 꿍쳐놓은 돈도 아주 많겠는데 그참에 그것도 쓱 하면 어때요? 야, 그 아이디 죽인다야. 그 뭐랬더라? 이런 거 꽁 먹고 알먹기라지. 네, 이는 완전히 두 가지 안건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람 패는 건 그 시기에는 그냥 법에 안 걸리겠지만 이 만약 사람을 패고 돈까지 빼앗으면 그건 강도짓이잖아요. 깜빵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식한 절이후는 써며며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출발합니다. 왜? 황중칭이야? 내다. 니 동위들 데리고 출발해라. 사람 패할 일이 생겼다. 네, 여기서 황중칭과 동위는 절이후의 제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솜씨가 제일 뛰어나고 그를 아주 많이 따르는 제자였죠. 그 둘은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고 절이후를 따라 나섭니다. 1995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넷은 아가씨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덩치가 커다란 사내 3명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쳐들어가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였죠. 그들은 그 아가씨를 밧줄로 묶어놓고 써며며는 그냥 전에 당했던 서러움을 그냥 몽땅 폭발합니다. 그녀는 그 아가씨를 그냥 발로 막 밟아놓고 머리채로 움켜쥐고 막 뽑아놓죠. 그래도 성에 안 찼던지 곁에 가위로 그냥 그 여자의 옷을 그냥 쫙쫙 찢어놨답니다. 이어 그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이 황중칭과 동위는 침을 겔겔 흘리며 다가갑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양말을 벗어서 그 여자의 입안에 그냥 콱 집어넣고는 그 짓을 시작합니다. 써며며는 흐뭇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절이후는 열심히 집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젠 생각 밖으로 일이 커졌죠. 이 사람을 패러 간다던 게 납치 강도죄로 발전하고 또 그 써며며가 원정 갔던 룸사롱이 에이스였으니 어떻겠나요? 완전 예뻤겠죠. 이 맨날 힘께나 쓰고 무술 연습이나 했던 짐승들이 이렇게 예쁜 하얀 속살을 보자 그냥 미쳤던 거죠. 이젠 강간질까지 성사되니 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현금 4,000위엔밖에 없었고 저금 통장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저금 통장을 펼쳐보니 26만 8,000위엔이 있었답니다. 95년도에 보통 평민한테는 아주 큰 돈이었죠. 이어 써며며는 가위로 그 여자 얼굴에 툭툭 칩니다. 너 빨리 이 비밀번호를 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니 이 이쁜 얼굴이 없으면 이제 뭘로 먹고 살 거야? 네, 이 써며며는 같은 처지에 있었으니 뭐가 제일 치명적인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어 그 아가씨는 순순히 비밀번호를 불게 되었고 절이후는 통장을 갖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26만 8천 위엔에서 6만 8천 위엔은 보통 예금이라서 그냥 통장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찾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0만 위엔은 정기저축이랍니다. 이걸 찾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그 신분증을 갖고 찾아야 했다 이겁니다. 절이후는 6만 8천 위엔만 먼저 찾아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골머리를 썩이죠. 아, 이 나머지 20만 위엔을 계속 뺏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나 이게 문제였죠. 이때 써며며는 얘기합니다. 그 돈 다 뺏어도 돼요. 어차피 몸 팔아 번 돈이니까 법률적 보호도 못 받아요. 걔 신고 못합니다. 절이후는 신이 나서 그냥 써며며한테 진하게 키스하고 더욱 상세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결국 그들이 머리를 겁나게 쥐었자 이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바로 이거랍니다. 우리 말이야, 이 벽돌을 천으로 잘 감싸서 저 아가씨 손이 닿지 못하는 등에다 고정시키자. 그리고는 그것이 원격 폭탄이라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리모컨 누르면 그게 폭발한다고 겁을 주자. 그리고 걔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빼오라고 하자 이거였습니다. 하, 그거 참 전략치고 참으로 이거 억지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계략에 누가 속아 넘어가죠? 하지만 정말 그런 돌머리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 아가씨였죠. 그녀는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고 완전 두려워했었답니다. 이어 그들은 승합차에 앉아 은행 방향으로 갑니다. 이어 은행 앞에 주차하고 어이 아가씨 잘 들어. 들어가서 허튼 수작 하지 말고 돈만 찾아갖고 나와. 만약에 허튼 수작 부리면 이 리모컨을 눌러서 은행이라도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 잘 들었니? 가라. 그 아가씨는 겁에 잔뜩 질려갖고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보안이 다가와서 광동말을 합니다. 이때다 하고 생각한 그 아가씨는 광동어로 보안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 광동어는 광동에 사는 사람들 사투리인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그냥 한 글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아가씨는 자신의 몸에 원격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밖에서 범죄자가 지금 리모컨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 그 보안은 당황해하지 않고 아가씨를 보고 잠시 밖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는 그 등 뒤를 만져보니 헐 웬걸요. 그건 그냥 차디찬 벽돌이었죠. 보안은 그 벽돌을 다시 원위치에 달아놓고 아가씨를 보고 은행 직원 앞에 앉아서 그냥 돈을 찾는 척 해라고 했답니다. 이어 밖에서 처리 후 일당은 아무리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자 제자 방중칭을 보고 야 니 들어가 봐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방중칭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매복했던 보안들한테 제압당합니다. 밖에 있던 처리 후 일당은 그걸 보고 그냥 무서운 속도로 냅다 튀죠. 이제야 제정신이 든 처리 후는 방중칭이 잡혀 들어갔으니 자신들 신분은 무조건 밝혀질 거라고 그냥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강도, 납치, 강간죄면 적어도 몇십 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재수가 안 좋으면 총살까지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범죄자가 되는 거라면 범죄자 중에서 챔피언이 되자! 그러면 처리후는 어떻게 이 자신이 천하무쌍인 격투기를 이용하여 범죄자 중에 챔피언이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지!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처리후는 이젠 뒤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야, 이 범죄의 길에 들어섰던 바에 이 바닥에서 탑이 되자! 라고 마음먹죠. 사실 그한테는 경찰들이 뭐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전에 술 마시며 가끔씩 그랬답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범죄자가 되면 이런 경찰들이 절대 못 막는다 라고요. 이어 그들은 은행에서 도망치며 이 처리 후는 계략을 하나 실시합니다. 태국에 있는 제자한테 부탁해서 이 국내 경찰들한테 전화 한 통을 해라는 겁니다. 어이 짭새들, 나 처리 후인데 지금 날 찾고 있지. 형이 이미 태국으로 도망쳐 왔으니 니네 재간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와봐 라고 해라고 시켰답니다. 결국 그 제자는 시킨 대로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조금 있었답니다. 처리 후는 경찰들 시선을 잠깐 그냥 외국으로 돌리고 자신은 쏘며며와 동위 그리고 동위의 여자친구 룽펑퍼 등 4명이서 란저우로 갑니다. 이 란저우라는 곳은 쏘며며의 고향인데 제가 전에 사천지진 났을 때 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엔 엄청 그냥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쪽에 회족과 몽골족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얼굴색이 검고 몸통이 그냥 울퉁불퉁하게 겁나게 웅장합니다. 저희가 그때 한 유명한 란주라면 가게에서 내려 이 점심 먹고 출발하려 했는데 와, 그 식당은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적들이 소굴 같았어요. 이 흰색 벽에는 검은색으로 그슬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닦지 않아서 그 때가 낀 것 같기도 했고 그 벽이 약간 또 불스름한 핏빛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엄청 많이 으스스했었죠. 이곳에서 처리 후는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이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니 자신이 썼던 장괴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그는 돈도 이미 바닥이 났으니 밖에 나가 돈을 구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려니 왠지 찝찝했고 승합차 한 대를 빼앗아 가려고 마음 먹죠. 1995년 6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쏘며며는 이 노출이 좀 심하게 또 야하게 차려입고 길에 척 서 있습니다. 이 창녀로 유혹하려는 거였죠. 이어 여러 차량이 세우고 이 롱타임이 얼마냐, 쇼타임이 얼마냐 뭐 가격을 묻습니다. 하지만 쏘며며는 그런 작은 승용차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7인승 승합차였죠. 드디어 토요타 승합차 한 대가 그 앞에 섭니다. 왜, 小姐, 多少钱呢? 네, 그 뜻인지, 어이, 아가씨, 얼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차 안에는 한 산적같이 생긴 그냥 금실금실하고 울퉁불퉁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죠. 쏘며며가 200위엔이라고 하자, 에이, 딱 봐도 100위엔밖에 안 되게 생겼구만. 내 50위엔 더 얹어서 150위엔 줄게, 오케이? 쏘며며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에 앉았습니다. 아,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아, 좀 이따 이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쏘며며는 자신이 맡은 숙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그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네, 이어 그들은 집 앞에 도착하고 싸우려면 차에서 내려 열쇠를 꺼내 키를 엽니다. 하지만 이때 그 산적 같은 남자는 그냥 굶주린 늑대 마냥 써며며를 뒤에서 확 덮칩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서 지금 막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찰컥 하고 잠깁니다. 그리고는 전등이 확 하고 켜졌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쨍한 불빛으로 이 눈을 확 가리고는 다시 천천히 떠봅니다. 네, 그 앞에는 키 180이 되는 괴물 같은 남자가 그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너 뭐야? 그 아저씨는 철리후한테 주먹을 날려보지만 철리후이 휙 돌아서며 180도 발차기를 맞고 그냥 툭 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제 아무리 큰 덩치를 가져도 철리후한테는 안 됐죠. 이어 문을 잠그던 똥위가 그 남자의 모가지를 갖고 휙 돌려 죽입니다. 이튿날 철리후 일당은 토요타 승합차를 타고 시체를 차에다 싣고 출발합니다. 이어 그들은 황하를 건너며 그 시체를 황하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인천이란 곳에 도착하고 이 공용전화 박스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죠. 어? 경찰이니? 내 조리후다. 내 태국에서 돌아와서 란저우에 있다가 심심해서 이 산적까지 생긴 놈을 한 명 죽였다. 니네 또 그거 수사하느라면 얼마나 힘들게. 내 그냥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라고 그냥 전화를 확 끊습니다. 저번에 태국에 제자보고 전화하라는 장괘는 그 효과가 미미했어도 요번에 거는 효과가 그냥 확실했답니다. 경찰들이 모든 주의력은 인천으로 향했고 철리후가 말한 죽은 사람이 대체 누군가 그걸 먼저 찾아봅니다. 네, 그리고는 지들은 광둥으로 쳐들어갑니다. 광둥에는 누가 있었냐면 천자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써며며가 꽃뱀 시절에 옌데 뽀우양 당했다고 합니다. 이 뽀우양은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룸사롱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그한테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너 다른 손님 받지 말라 나한테만 서빙해 이런 거죠.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써며면은 이 천자은이 돈도 많고 쉽게 불러내올 수 있으니 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어 6월 27일 써며면은 천자은한테 전화합니다. 네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이 광동에까지 왔다 이거였죠. 이어 천자은은 그냥 끌려갔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집에 달려오자 그것이 그냥 범이 아가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밉니다. 이어 또 쉽게 제압당하죠. 그리고는 또 불이 펄나게 그냥 무리매를 가합니다. 천자은아, 니 내랑 원수 있니 없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너랑 나랑은 원수가 없다. 그 뜻인즉 니가 돈만 잘 내놓으면 우리 좋게 좋게 끝날 수 있다 이게다. 근데 혹시라도 허튼 수자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잘하자. 네, 이어 천자은은 80만 위엔을 내놓고 목숨을 사려고 합의 봅니다. 새벽 1시에 천자은은 홍콩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전화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80만 위엔 현금이 필요한데 내일 이내로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였죠. 이튿날인 6월 29일에 천자은이 와이프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천재원이라는 그 회사 직원과 자기 기사한테 돈을 보냅니다. 약속한 샹글릴라 호텔에 도착한 천재원은 사장님 천자은한테 전화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쪽에 꼼짝 말고 서 있어라. 조금 이따 리징이나 여자가 너를 데리러 올게다. 네, 이 리징은 바로 써며며였죠. 이 써며며는 그들과 합류하였고 천재원과 함께 따라왔던 기사는 먼저 혼자서 홍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써며며는 천재원과 돈을 갖고는 그들이 소굴로 안내합니다. 돈을 받은 철리후는 매우 기뻐하며 몸을 슬슬 풉니다. 천재원아, 니 격투기왕 철리후라고 들어봤니? 그게 바로 내다. 내 지금껏 무술하면서 엄청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보통 사람이 나의 발길질에 제대로 한번 맞으면 과연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게 영 궁금했다. 너 천하제일 발차기에 맞아 죽는 거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하며 그냥 가슴 쪽을 향해 발차기를 확 날립니다. 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라가 벽에 부딪혔는데 이어 철리후는 발을 확 올려서 천자은이 목을 그냥 꽉 조여서 질식해 죽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려는 천재원을 그 똥위는 또 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라는 목 비틀기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어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데 천자어는 그냥 사지를 뜯어서 여러 군데 버리려고 마음먹습니다. 왜냐면 얘는 돈 많은 유명인사였으니 금방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어 그들은 큰 주머니 3개에다가 그 시체를 나눠 담고 승합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절리후는 그 주머니들을 반대쪽 길에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찰들이 반대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 수사를 유도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경찰들은 이번 사건도 절리후의 지심을 알게 되었고 그 일당들이 고향으로 찾아가 알아봅니다. 그 절리후 선생님이 제자요? 그 참 제자 하나 잘 뒀습니다. 아니 사람을 3명이나 죽이고 그중 한 명을 사지를 싹 다 뜯어버렸단다. 그의 스승 리정푸는 너무나도 미안하여 한숨을 푹푹 내쉬더랍니다. 그 미안하오. 나 내 눈이 멀어서 그런 놈한테 재주를 배워줬구만. 내 이제는 나의 무술학교를 문 닫고 평생 그냥 속죄하며 살겠소. 그리고 아마 쟤네 보통 경찰이는 5명이 달려도 걔 상대가 아이 될게요. 만약에 걔를 보게 되면 즉시 총으로 사살하시오. 네, 그리고 그 뒤에 리정푸는 자신이 무관을 문을 닫고 다시는 제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영감팽이가 우리 경찰을 아주 우습게 보네? 야, 내 명령 따라라! 절리후를 발견하면 총을 꺼내지 말고 무조건 생포해야 된다. 들었니? 먹었니? 네, 이렇게 대련 쪽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 써며며의 고향인 란저우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절리후 일당이 또 란저우로 돌아갔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중에는 뚱위가 없이 절리후, 써며며, 룽펑퍼만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뚱위는 여자친구 룽펑퍼와 뭐 막 싸우고 홧김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얘는 그때 잡히지 않아서 사진도 없는 거죠. 7월 7일 밤이었습니다. 맨날 예리한 척하던 써며며가 자기 집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돈 좀 벌어왔는데 집에 가구들을 그냥 새 걸로 싹 다 바꿔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집 전화기는 이미 경찰들이 도청을 다 해놓은 상태였죠. 이어 7월 8일 경찰들은 전원을 동원하여 란저우 가구 판매 매장들에서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이어 써며며를 발견하였는데 이 절리후는 없고 써며며와 룽펑퍼만 있었대요. 경찰들은 절리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후 3시까지가 되고 그들이 가구를 다 구매하고 떠날 때까지 절리후가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러자 경찰들은 써며며와 룽펑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다른 방에서 심문합니다. 절리후가 대체 어딨냐고요. 그 둘은 다들 절리후가 대련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짜고 든 거였죠. 이것까지 믿으면 정말 인민경찰인 게 아니라 바보 경찰이었죠. 절리후의 수법을 이미 눈치챈 경찰들은 그들이 맡은 셋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그냥 물 새틈 없이 그냥 겹겹이 포위합니다. 이어 그 대련에서 온 경찰 대대장은 얘들아, 절리후를 반드시 생포해야 된다. 들었니? 쳐들어가자마자 니네 둘은 걔 발을 그냥 한쪽씩 꽉 잡아. 그리고 니네 둘은 걔 손에다 수갑을 채우고 만약에 아이 되면 이거 우리 개망신이니 잘들 알고 있어래. 네, 란저우에서 난다 긴다 하는 경찰 4명이 뽑혀서 그 대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써며며한테서 받은 키를 이용해서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좀 넓은 마당이 보였고 그 마당 가운데는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때의 절리후는 채집에서 낮술을 하고 한참 낮잠을 즐기고 있었죠. 그 전원주택의 문은 그냥 허술한 나무로 되어 있었고 키는 없었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했답니다. 이 딱 보니 잘하면 그냥 가서 한번 발로 빵 차면 강제로 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야, 니네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그중 덩치 좋은 한 경찰이 마당으로부터 막 달려가서 그 문을 빵 하고 걷어찹니다. 네, 하지만 또 쪽팔리는건요, 문이 안 열렸대요. 이어 다른 경찰 두 명이 다시 어깨로 팡 하고 함께 치고 들어가니 절리후는 이미 벌떡 깨어났답니다. 저놈 잡아라!
먼저 문을 치고 들어온 그 두 명은 절리후한테 막 달립니다. 하지만 절리후는 자신이 발길질로 두 경찰을 그냥 탁탁 하고 가격합니다. 그 시커먼 근육돼지 경찰들은 원래 먼저 다리 하나씩 꽉 끌어안는 게 임무였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기절했답니다. 밖에 두 명도 잇따라 들어갔는데 또 퉁퉁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지더랍니다. 어이, 밖에 있는 경찰들 들어라! 니네 무술을 누긴 데서 배웠는지 잊었니? 나를 잡고 싶으면 총을 갖고 와! 네, 이어 그 경찰 대대장은 급급해합니다. 몸 이렇게 세보니 니네 10명이 함께 쳐들어가라! 저는 말을 샘포 못하면 우리 다 옷을 벗어야 된다! 네, 이어 그중 8명이 함께 셋집 안으로 쳐들어가고 또 안에서 뚝딱뚝딱하고 뭐 깨부수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격투가 한 15분 정도 계속됐답니다. 대대장님, 철리후를 잡았습니다! 라고 울려 퍼집니다. 이어 경찰 대대장이 들어가 보니 셋집 안은 그냥 아주 가관이었답니다. 3명의 경찰들은 아예 그냥 대자로 뻗어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경찰들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절리후 다리를 꽉 안고 있었던 한 경찰은 헤시시 해서 웃고 있었는데 앞니 3대가 다 나갔대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절리후가 그냥 술에 덜 깨서 황소처럼 숨을 푹푹 하고 내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절리후는 잡혔고 1995년 11월 24일 절리후, 서며며, 룽펑포, 방중칭 이 4명은 총살을 판결받고 즉시 집행됩니다. 여기서 방중칭은 살인에도 참가 안하고 그냥 강간과 강도에만 그냥 한 번씩 참가했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똑같이 총살이라 이겁니다. 여자 두 명도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똑같은 총살이잖아요. 네, 그럼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처음부터 쭉 참가한 다른 한 제자인 똥위인데 얘는 그 뒤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도주하지 못한 이상 언젠가는 잡혀서 총살 맞았겠죠. 네, 그러면 한때 중국에서 날아다니는 격투기왕 절리후의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요 그 지금까지 이야기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방영된 프리즌 브레이크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건축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형을 구하기 위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탈출하는 드라마인데요. 1998년에 이 중국에는 아주 비슷한 탈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더욱 진실감이 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짜이지!